예, 수술하신 담당 의사님이 오셔갖고 수술 잘 됐다고 얘기하시네요. 허리 복대를 하고 말하기도 불편하고 지금 잠시 저녁 나왔다고 지금 식당 아주머니가 그러네요. 내신 오게 나와갖고 아마 이따가 오고래요. 지금 보고 만나니까 지금 5시 넘었는데 8시 지나서 밥 먹고 약 먹으라고 합니다. 지금 10시, 11시, 12시, 1시, 2시, 거의 7시간 넘게 수술대에 있어갖고 얼굴이 좀 많이 부는 상태예요. 얼굴을 한번 부어드릴까요? 화면처럼. 화면처럼. 저도 얼굴을 아직 못 봤어요. 이게 이쪽으로 됩니다. 속만 지금 타이하는 상태라 배만 덮고 있고 얼굴에 힘 많이 푸는 상태입니다. 그죠? 얼굴에 힘 많이 보이네. 수술이 좋다고 지금 퇴진을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. 불편하니까 바꿔줘 이렇게. 마취가 슬슬 풀려서 슬슬 뒤 정도로 한 30분 되니까 이제 마취가 지금 슬슬 풀리기 시작하네요. 근데 지금 숙주가 많이 있어갖고 이게 지금 무튼 수사를 맡고 있어요. 여기 무튼 죄송합니다. 이 버튼을 한 번씩 누르면 수액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. 조금 아프면 버튼을 한 번씩 누르라고 하시네요. 많이 아픕니다. 여러분들, 발이 차요. 허리 아프면 진짜 엄청 아픕니다. 식당 아주머니가 지금 밥 나왔다고 하시네요. 밥 가져놓고 있다 먹을게요. 추억 담가줘서 공유하겠습니다. 저도 식사 좀 하세요. 지금 5시 좀 넘었는데 밥 나갔어요. 병원밥. 병원에는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은 5시 넘어간다고요. 앞으로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치료를 받고 기다리죠. 회진 들으면서 조금 나아지면은 머리 안 아프게 되면은 여기서 복귀하고 화장실을 가보라고 하시네요. 전신마취 수술을 해갖고 지금 섭외줄도 지금 차고 있는 상태예요. 이제 식사하시니까 이용을 할게요. 5시간, 6시간, 4시간 이렇게 식사를 마시십시오.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.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.